애플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오, 굉장히 높은 걸로 아는데요? 네. 한 30%인가? 맞습니다. 25%에 30% 사이, 그 정도 되는데, 그 글로벌 제약회사들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습니다.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오늘 시간 바로 바이오 투자의 정석입니다. 자, 그럼 뭐 해외,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 네. 지금 약사님이 조금 관심 가지고 있는, 주목해야 될 기업 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해외에서는 네. 에질런트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에질런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네.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그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을 저희가 몇 가지 새로 이제 개발들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RNA 저해 의약품이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약은 만들어진 어떤 단백질을 못 쓰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조절을 하는 방식. 예를 들어 뭐 수도꼭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물이 너무 뜨겁다. 그러면 왼쪽으로 돌려 찬물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뜨거운 걸 돌리고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쓰는 약들은 거의 이런 쪽에 가깝고요. 이제 수도꼭지가 아예 안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수도꼭지를 아예 없애버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온도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게 그 RNA 저해제 기술이라고 이제 아직 제대로 시장이 완전 자리 잡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그런 의약품을 개발하는 최대 규모의 CMO가 그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5년 정도, 뭐 길다면 10년 정도 되겠지만 5년 동안은 아마 그 분야에서 최대의 성과를 누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구매? 네, 구매. 아, 주식 네. 구매라니. 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매수도 아니고. 매수? 네. 요즘 토스에서 뭐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네. 쉬운 용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주식에서는 좀 어디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제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님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중에 또 눈여겨보는 곳, 이제 아직 그 매수를 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셀리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셀리버리가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가 약을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네. 목표하는 타겟에 정확하게 전달을 시키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방에 모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기약을 뿌리면 모기약이 막 그 모기한테만 달라붙진 않잖아요. 그냥 방에 넓게 쭉 퍼져서 그게 일정한 농도가 올라가면은 모기도 죽게 되는 뭐 그런 기전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약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기한테 정확하게 전달시킬 수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적하는 약을 몸속으로 넣어서 그 세포에 정확하게 전달시킬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 네. 성공 가능성은 저도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정말 역대적인 기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는 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수명 연장되고 있고 산업 자체는 클 텐데 이 지금에 있는 회사가 미래에도 남아있을 것인가는 그렇죠. 굉장한 의문이 들죠. 우리가 바이오에서 투자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이전에 얼마나 내 돈을 지킬 것인가가 네.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주식은 꼭 피해야 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이런 주식만 꼭 피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네. 뭐 워낙 위험한 회사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별거 아닌 기준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보통 바이오 주식들이 코스닥에 많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코스닥 150 바깥에 있는 이제 그 회사를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 코스닥 150 안에 있는 게 시총도 그렇지만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밖에 것을 어떤 뭐 지인의 풍문만 듣고 뭐 어디가 뭘 한다더라 아니면은 어디랑 협약을 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한다더라 이런 걸 듣고 하시면은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느 순간 뭐 상폐가 된다든지. 코스피 150 안에도 바이오 종목은 많으니까. 네. 굳이. 네, 굳이. 네. 굳이. 굳이. 안 그래도 바이오 위험한데. 그럼요. 거기서 또 더 넘어서는 종목들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네. 손대지 말자. 네. 그 제약회사와 일반 기업은 좀 뭐가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책에서는 아무래도 네. 좀 이제 다른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락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애플 얘기를 해볼까요? 잠깐. 네. 애플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높은 걸로 아는데요. 네. 한 30%인가? 맞습니다. 25%에 30% 사이 그 정도 네. 되는데 애플이 그렇게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독특한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한 거잖아요.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네. 차별화를 통해서 네. 정말 이 자기들만의 생태를 만들고 사용자가 이탈하는 걸 막는 그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25%.
뭐 이 정도 나오고 저는 있는데 저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를 네. 제가 어저께 애플 매장에 갔었거든요. 네. 제 여자친구가 이번 휴대폰을 바꾸면서 네. 거기 이제 강화 필름과 케이스를 사는데 너무 비싸. 아니 무슨 네. 강화 필름 한 장이 3만 원이야? 아 진짜요? 아, 케이스가 5만 원치만.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도 애플 제품에 대한 선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플 생태계 있게 만든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제 영업이익률을 그 정도밖에 못 올리는데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프면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 자체를 아예 좀 휘발시켜주고 시속시켜준다 그런 네. 게 있는 거예요. 제약회사들은. 네. 네. 그래서 웬만한 그 글로벌 제약회사들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습니다. 특허가 살아있는 회사들은 30%를 넘어요. 그리고 뭐 아예 그 뭐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슐린 하나만 정말 그것만 죽자고 하는 회사인데 네. 거기는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습니다. 대박이다. 순이익률이 30% 넘어서고요. 그냥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데랑은 정말 비교가 힘든 그런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게 특허권 그리고 그 진입 장벽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를 일반 제조업이나 일반 기업이랑 완전히 묶어서 비교하신다기보다는 그냥 별도의 정말 다른 섹터라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제약산업은 국가 규제에 강력히 통제되는 산업이라 엄격한 의약품 생산 기준, 까다로운 의약품 허가 절차, 마케팅 제한 등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데 신규 시장 진입자들에게는 더 가혹하고 기존 제약사에게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안락한 운타리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대규모 할인 덕분에 의약품 소비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오 제약사업이 돈이 되고 유명한 분야라는 걸까요? 요거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해서 조금 네. 다른 이해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네.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고 정말 네. 중요한 얘기인데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완전 뭔가 새로 나타나는 의약품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3, 40년 전에 뭐 그때도 독감 백신 맞고 네. 뭐 귀형 간염 백신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다 바이오의약품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뭐 바이오의약품이 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바이오의약품이라는 큰 범주 안에 네. 그 세부 분야가 갑자기 급격히 성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뭔가요? 그게 항체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항체의약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아까 약을 쓸 때 정확하게 목표에 타깃하는 데 딱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정확성을 높인 게 그 항체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 뭐 또 항체하면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네. 면역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미생물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원래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과학자를 조금 응용해서 그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하는 데 도달하는 능력을 빌려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면역기가 쓰는 네. 걸 그거를 이제 대량 생산도 할 수 있게 가공을 바꾸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데서는 네. 이제 직접적으로 그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네. 이를 이용해서 약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바이오품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반이 정말 좀 유망해지고 있는 거죠. 더. 그럼 이제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바이오의약품이 정확하게 뭔데요? 이게 정의가 이제 생체 물질에서 유리한 무언가를 네. 이제 약에 쓰는 것.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들어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혈액 같은 거라든지 네. 아니면 뭐 헌혈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특수한 혈장만 분리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바이오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뭐 불가리스 이런 것도 어쩌면 이제 바이오의약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뭐 여러 가지 표현인가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 특히 유행하는 것은 항체의약품이다. 이렇게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의약품이 떴는 게 항체의약품 범주의 의약품이 새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뭐 최근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도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라면서요. 네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우리가 소를 왜 키울까요? 고기를 얻고 뭐 가죽을 얻고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인데 이 고기랑 가죽을 다른 데서 못 얻기 때문에 소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렇죠. 네. 아니면 대체육인가 뭐. 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경제적으로 성장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항체 의약품을 만들려면은 이것도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포를 키워가지고 네. 그 세포가 만든 항체를 이렇게 수확을 하는 일종의 네. 목축 비슷한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세포를 키워서 항체를 얻어내는 거에 네.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있어가지고 그 커다란 엄청나게 뭐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이 됐든 간에 배양 탱크 정말 거대한 것에다가 그런 세포를 수억 마리 이렇게 막 밀어넣고 네. 거기서
초대량으로 생산하면 단가가 아무래도 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단가도 낮추고 경쟁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높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드디어 약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한 10년 조금 안 됐습니다. 15년. 네. 네. 그 즈음에 정말 그런 혁신이 일어났으니까 네. 그게 지금 이렇게 큰 성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바이오 웨폰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바이오 웨폰이 뭔가 한계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미래는 약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바이오 약품 지금 항체 약품 얘기를 네. 드렸는데 네. 이것도 결국은 그 우리가 목적하는 타겟에 딱 도달해서 있는 걸 바꾸는 것밖에 안 되지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저희가. 네. 뭐 보통 뭐 유전병, 뭐 희귀병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 생겨야 되는데 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생적으로 없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mRNA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면 지금 기존의 바이오약품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주는 네. 뭐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전망은 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체약품도 뭐 계속 시장은 크겠지만요. 네. 뭐 코로나 백신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네. mRNA 백신이라는 얘기 요즘 많이 들리던데 네네네. 그거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백신이라는 거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어떤 네. 우리가 미생물을 죽이는 게 목표잖아요, 백신은. 그러니까 미생물의 조각의 일부를 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면역 체계에서 그걸 딱 확인하고 아, 얘 들어오면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백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 mRNA 백신은 그거를 우리 몸속에서 직접 만들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단백질에 대한 그 유전자 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면은 우리 몸속에서 코로나 단백질이 생기고 그거를 면역체가 직접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봤을 때 네.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유전자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그걸 넣어줬을 때 면역 반응도 더 강하게 일어나더라. 이런 것까지가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빠르게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신약이 나오면 네.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약 개발사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느 정도나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직접 개발해서 직접 승인까지 다 받으면 그게 최고죠. 최고죠. 네, 그래서 돈을 정말 막대하게 벌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돈이 막대하게 든다는 겁니다. 개발비가.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몇 천억 단위로 깨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오롯이 감당을 하기가 힘들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기술 이전했을 때 돈을 어떻게 받냐? 요걸 네. 아시는 게 투자할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도 뭐 계약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개발하던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 팔았다. 그러면은 일단 업프론트라고 해서 그 판 거 자체에 대한 계약금을 받습니다. 요거는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보통 금액이 전체 뭐 계약금이 뭐 100억이다. 100억짜리 계약이다. 그러면은 한 10% 정도 줍니다. 계약금조로. 네. 네. 그거는 이제 회사의 확정 수익이 되는 거죠. 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거를 차례차례 이제 임상시험을 단계를 밟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단계마다 그 단계별 달성을 했을 때 한 성과급 개념으로 또 돈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뭐 1상을 달성하면은 얼마. 그 다음에 2상을 달성하면은 얼마. 3상을 달성하면 얼마, 그 다음에 최종 허가를 받으면 얼마 하는데 이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최근에 좀 안타까웠던 사례이자 제일 성공적이었던 사례가 한미약품. 한미약품에서 네. 인슐린 작용 시간을 늘리는 네. 랩스 커버리라는 기술을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네. 무려 5조. 5조. 5조짜리 그렇게 기술 이전을 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딱 들으면 야 한미약품이 5조짜리 돈을 바로 입금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받은 그 업프론트만 이제 실제 본인 돈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돈을 줘서 그 총액이 5조라는 거예요. 5천 원 받았겠네요. 네, 그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개발을 하다가 엎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술 반환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서 우리가 기술을 사갔는데 더 개발을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돌려주겠다. 너네가 더 개발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 금액은 싹 날아가는 거고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대한 금액만 남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몇 조짜리 총액 체결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그걸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계약서는 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그러니까 대충 한 10%, 5% 사이에 그 금액을 받았겠거니 하고 요만큼이 추가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책에서도 나오는 게 한미약품은 2015년 말 당시론 최대 규모인 약 5조 2,800억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키고 한 달여 만에 주가가 2배로 치솟았다.
계약금만 약 5,400억을 받은 초대형 계약이었는데 결국 2020년 중순에 계약 당사자인 사노피가 기술 반환을 하면 나머지 계약금 물거품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어쨌든 5,400억은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이익 아니에요? 아, 그 자체로 충분히 이익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비용들에 그런 돈들 많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네. 그거 제하고도 좀 남았을 건데, 네. 이거를 이제 투자하는 사실은 실제 실적보다는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조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5천억 수익 확정이랑은 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요거를 기대하고 많이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힘들어지셨을 거예요. 그 한미 앞에 그때 주가 2배 치솟았는데, 그 네. 이후로는 좀 어떻게 됐는데? 많이 빠졌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신약 개발 쪽에서 나름 굉장히 역량이 있는 회사인데 네. 아쉽게 됐죠. 그 부분은. 기술 이전이 이제 된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런 걸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액 총액만 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바이오 산업이 이제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책에서도 그 유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2010년 전 세계 바이오 제품 매출은 약 144조 원으로 추산된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19년 전 세계 바이오 약품 매출은 약 288조 원으로 연평균 7%씩 성장했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 써머 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는 10년 전 2010년 매출이면 연간 약 11조 6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그로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9%라는 성장 규모를 유지했고 매출 약 28조 5천억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실제로 주가 흐름은 적극적으로 변했는데 2010년 1월 4일 45.58달러였던 주가는 2019년 12월 31일 324.26달러로 10년간 주가가 무려 711%나 폭등했다. 여기 투자해서 한마디로 10년 동안 이제 700%의 수익을 그럼요. 봤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바이오 산업이 유망하고 미래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거란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제 불안불안한 것들도 많고 하고 이 바이오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사실 심리,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바이오 투자로 그 시드 3천으로 30억이래. 아니,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투자 이제 3천으로 이제 3억, 10배 정도의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이오 투자를 하기에 또 굉장히 좋은 직업인 네.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꼭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출연하면서 이거를 너무 조바심을 갖고 단기 수익을 노리기에는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확 나왔다가 이제 그걸 먹고 유동성만 그냥 딱 빨아먹고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 최선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미리 정보가 조금 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네. 고려를 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이제 이미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져서 주가가 높을 때 들어갔다가 오히려 선반영이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지 마시고 미리 좀 넓은 타임라인으로 길게 네. 길게 보시고 네. 먼저 들어갔다가 천천히 빠지시고 이렇게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약사님은 이제 직업이 약사니까 네. 아무래도 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시잖아요. 미래에 이런 약들이 유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유망한 약은 네. 이제 RNA 저해제들인데 아까 네.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네. 그 RNA 저해제들의 제일 큰 장점은 네.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일 약을 하나씩 계속 드시잖아요. 평생 네. 죽을 때까지. 네. 그러면은 약을 먹는 사람도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네.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 중인 것들을 살펴보면은 뭐 1년에 딱 주사 두 방 맞으면은 고지혈증이 증상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의약품에 지금 당장 하디주인 항체의약품 말고도 그런 RNA 의약품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사님은 이제 투자 시작하신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바이오 말고 다른 데도 투자를 많이 하시나요? 뭐 이것저것 저도 좀 사보긴 했는데 네. 사실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네. 이게 뭐 투자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종목이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이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신뢰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손절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뭐 주가 뭐 10%, 20% 빠져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버틸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오 투자 정석을 쓰기도 했지만 꼭 이제 바이오 분야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제일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하시는 게 좋고 그렇죠. 그게 어렵다면 그런 특별한 그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없다 그런 게 어렵다면은 네. 제 책이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쓰는 건데 꼭 네.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자님은 그 바이오 분야 자체가 유망한 것도 있지만 네. 본인이 직업이 약사이니까 그렇죠. 유망한 곳에서 내가 또 잘 아니까 여기 투자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요즘 유망 세트를 많이 찾잖아요. 유망 세트를 찾는데 문제는 내가 잘 몰라. 네. 그걸 그렇죠. 잘 모른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자동차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전기차, 수소차에 투자할 그렇죠. 수 있을 거고 네. 뭔가 IT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을 거고 자기의 좀 전문성을 살려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망한 투자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바이오 투자의 정석 박한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